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서천호에 승선을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서천호의 현장을 김홍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실 목적지는 유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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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서천 앞바다에서 잡힌 오징어입니다. 오, 서해안에서 오징어가 잡힌다는 것은 신기해. 상상을 할 수가 없는데 신기해 신기해. 정말 맛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많이 잡혀요? 많이 잡혀요. 많이 잡혀요? 아 그럼 이제 오징어는 서천 오징어네. 이게 오징어가 요즘은 오 맛있는 냄새. 너무 부드러워요. 아이고 세상에. 진짜? 울릉도 오징어 못지않네. 아, 울릉도 오징어보다 훨씬 맛있어. 응. 딱딱하지가 않아. 네. 아, 그래. 이거 맛있잖아요. 연해. 응수. 네? 어머. 응수. 네? 어머. 커피 한잔 없어. 아, 커피요? 네. 커피. 어떤 커피요? 다 있어요, 다 있어. 맥주도 있고. 오, 뭐야. 뭐가 이렇게 많아. 어, 다 준비했어요, 내가. 야, 오늘 완전 피크닉인데? 네. 기대. 야, 이거 왜 맥주밖에 없냐? 없으면 물도 좋고. 시원한 물. 땡큐, 은수. 여기 앉아서 먹으면 정면으로 보이는 곳은 이제 전라북도 군산. 아. 그래서 여기가 이제 충청남도와 전라북도. 경계선. 나는 우측은 충청남도. 좌측은 전라북도. 가자, 가자. 사이로. 그리고 이제 저 앞에 저게 저 높은 굴뚝이 있는 게 저기 네, 네. 장항 제련소. 아 제련소. 네, 1930년도에 아, 네. 되게 오래됐어요. 네. 저게 우리 초등학교 때는 교과서 맨 앞에 네. 나올 정도로 대한민국 산업의 상징이었죠. 어, 그렇지. 네. 장항이 있었어요. 전국 각지에 초중고 수학여행을 저기로 와요. 와. 그래, 우리 저기 봤잖아. 장항제련소. 장항제련소. 저기 이제 우리가 배를 출발하는 데가 네. 이제 장항 도선장인데 파고뚝이 네. 없을 때는 여기서 배를 타고 군산까지 갔어요. 다리가 다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나 고등학교 때까지 배 타고 왔어요. 아. 여기서 배 타고 이제 군산 학교를 가잖아요. 네. 그럼 한 120분 타면 돼요. 네. 근데는 거기서 이제 수학 정석에 일을 꺼내놓고.